안녕하세요. 모자 쓴 남자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입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에 간단하게 이제 세수만 하고 왔습니다.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모자를 썼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또 뭐 이제 밤 늦게까지는 뭐 일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크게 이제 건강에 무리가 없이 잘 지냅니다. 술도 잘 먹고 뭐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그럽니다. 그 비결이 이제 뭐 비결이라고까지는 뭐 할 거 없고 제가 매일 안 빠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뭐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00일 기도라는 게 있죠. 뭐든 이제 뭐 물 떠놓고 100일만 빌면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무 이제 굵은 나무죠. 나무 앞에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또 뭐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돌 앞에서도 100일만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는 뭐 돌 앞에서 기도하고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장독대 위에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요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말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100일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제가 100일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몸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자신있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먹고 뭐든 한번 먹고 좋아지고 어쩌고 이런 거는 약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 그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식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고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한 100일 정도는 저는 이제 제한테 뭐 이렇게 발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일은 해보고 난 뒤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야기를 해라. 어떻게 한번 먹고 좋아지나? 그건 약국에 가가지고 머리 아프면 개버린 사먹으면 되고, 뭐, 그리고 똥 안 놓으면 뭐, 이렇게 테레비 선전하는 거 있죠.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 똥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방 뭘 바란다 어쩐다 하면 약국에서 그거 사먹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100일은 해야지, 뭔가, 좀 표가 나고 그거 되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100일 동안 한 게 뭔가 하니 이제 요즘 뭐 이거 되게 쌉니다. 과일 같은 게 특히 밀감 같은 경우에는 이만원 한 상자에 이게 뭐 8,000원, 10,000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되게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밀감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저는 이제 한 통 이렇게 한 박스 사놓으면 한 3일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먹으니까 어딜 좀 뭐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러면 이틀이면 끝나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하루 만에 한 상자 다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상자 먹더라도 한 달 해봤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어쩌고 그런다 그러면 그 돈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도 못하죠. 그리고 얼마나 저 심적으로나 이게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병원 생활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에 밀감 한 상자를 먹더라도 이렇게 먹는 게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걸 오늘 실제로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밀감을 이제 깎았습니다. 요 한 10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조금 비싼 걸 먹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좀 싼 거 유인균을 넣었습니다만은 유원 플러스균 이제 업그레이드 균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더 비쌉니다. 가격이 이거보다 한 3배 정도로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좀 좋은 거 먹고 몸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 개인적으로 뭐 술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이 아랫배가 좀 막 묵직합니다. 술 한잔 하고 나면 이제 속이 안 좋고 이제 이렇게 묵직하고 그러면 이거 먹고 나면 속이 좀 편안하고 똥도 잘 나오고 또 한번 뭐 이거 먹고 똥 한번 팍 싸고 나면 좀 낫습니다. 몸이 이제 그런 그거로 해가지고 뭐 이랬던 술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해가지고 요거는 안 빠지고 먹고 술은 뭐 한 번씩 빠지면서 먹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10개 정도를 하고 난 뒤에 믹스기에 이제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스푼이 있어요. 1g짜리 스푼이 있는데 요걸 여러분은 한 스푼만 넣으면 돼요.
여러분은 한 스푼. 근데 저는 덩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몸무게가 100kg, 항상 100kg가 넘었어요. 105, 뭐 심한 경우에 107까지 이제 제가 가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92kg입니다. 쏙 빠졌습니다. 다들 놀랍니다. 살 쏙 빠졌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덩치가 있으니까 한 스푼 가지고는 끼고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스푼을 저는 넣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 스푼을 넣으면 빵구가 붕붕붕 나오고 그다음에 화장실 뭐 이상하게 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좋은 유원 플러스균은 이제 유인균, 유익한 인체의 균이란 뜻이에요. 이 균들은 많이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아무리 많이 먹었자 그 다음 날 되면 똥으로 60%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따 똥으로 또 60%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10스푼 묶고 10스푼을 묶고 똥 한 서너 번 한 3일 정도 싸고 나면 뭐 그냥 다 몸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이렇게 한 스푼이라도 매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60%는 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똥으로 나가면 이제 몸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장에서 뭐 지가 조금 역할을 하고 난 뒤에 밖으로 또 똥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똥은 사실은 균덩어리예요. 똥을 분석을 해보면 거기다 물, 그다음에 음식 찌꺼기, 그리고 미생물. 그래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번에 텔레비를 보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들 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뭐 장 안 좋고 몸 빌빌거리는 분한테 똥을 이제 똥구멍으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식하는 걸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이제 그런 걸 막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의 똥 안에는 건강한 미생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나왔던 구멍으로 또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이식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또 건강해진다. 뭐 이런 테레비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YTN. YTN에서 똥이라는 제목입니다. YTN,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십시오. YTN, 생명의 선택. 이제 생명의 선택, 그리고 똥!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부, 2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YTN에서 생명의 선택, 똥! 해서 한번 검색을. 자, 그건 같아요. 예, 그 기억이 뭐 하도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자, 요렇게 이제 세 스푼을 넣죠.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뭐, 약간 별다릅니다. 이건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로니아 식초입니다. 아로니아 발효 식초죠. 아주 잘 만들어진 겁니다. 기가 차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 되면 항상 코가 찡찡하고, 뭐, 이제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목에 이제 편도도 조금 붓고, 그리고 이제 몸에 염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이제 불량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뭐, 고기도 먹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에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가지고 맥주 먹고 하니까, 몸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을 없애는 데는 아로니아가 좋다고, 이렇게 그 스마트폰과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 발효 식초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 그냥 먹으면 독합니다. 독하고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살짝 넣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얼만큼 넣는데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면 돼요. 밥숟가락으로 이거 딱 따라가지고 한 숟가락.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딱 하면 밥숟가락이 한 숟가락입니다. 자, 요거는 어제 우리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우리 담당 이사가 있습니다. 그 황 이사라고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살짝 줍니다. 동충하초 식초랍니다. 동충하초.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말을 많이 하는 취급이라 그런가 하여간 기관지가 항상 안 좋아요. 특히 겨울 되면 막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목을 막 항상 물 감고 다니고 여기도 지금 막 이제 스팀이고 뭐 한껏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늘 안 좋은데 이제 동충하초가 막 이런데 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좀 징그럽습니다. 동충하초가. 이제 이게 이제 동충하초죠. 요즘은 이제 동충하초가 되게 싸요. 옛날에는 억수로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쌉니다. 요거는 현미 동충하초입니다. 그 현미에다가 이제 동충하초 균을 접종을 시켜 가지고 요렇게 이제 키운 거죠. 요걸 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들었어요. 동충하초 발효식초. 그래가지고 요거 살짝 줍니다. 아이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동충하초 식초는 저는 좋아하니까 조금 많이 넣습니다. 이 밥숟가락 따지면 한 세 숟가락 정도 됩니다. 제가 요 정도 같으면 요거 뭐 한 10일 정도면 다 먹어버립니다. 오래 가지 않고 요거는 뭐 이래저래 한 보름 정도 이제 제가 이 정도 양을 먹는데 한 달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요거 한 4병, 2병 2병씩 한 4병 정도는 제가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죠? 밀감 10개 까고 그다음에 유원 프로스균 저 따라 세 스푼 넣지 말고 한 스푼만 꼭 넣으십시오. 그리고 뭐 여러분이 덩치가 크고 뭐 좀 하면 뭐 세 스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똥 좀 많이 넣는다 그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딱 닫아놓고 자 믹스기로 갈아보겠습니다. 아 이 뭐가 잘 갈려야 되는데 한 번에 팍 되는데 제가 잠깐만요. 아, 이게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까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쑥스럽네 한 번에 팍 갈려야 되는데 자 아 되네요 네, 한 번에 됐습니다. 이렇게 갈았습니다. 자, 갈면 뭐 양이 뭐 10개 해봤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양이 나오죠. 이제 이걸 이제 사실은 컵에 품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맥주 먹을 때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맥주 잔으로 먹으면 끼고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만큼 이제 큰 잔에 막 마시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고 저한테는 이게 컵이죠. 한 잔 해보겠습니다. 벌써 군침이 돕니다. 맛있습니다. 식초 넣었는데 뭐 시끄럽지 않냐? 별로 안 시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밀감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나 사과 좋아해. 그럼 사과 한 몇 개 넣으면 되죠. 나 당근 좋아해. 당근 몇 개 넣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밀감에다가 당근 뭐 넣어가지고 여러분 드셔도 되고 사과 넣어 드셔도 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이제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이제 몇 개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식초 섞어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침이니까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저녁에 퇴근할 때 밤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균 넣고 식초 넣고 딱 해가지고 그냥 닫아놔요. 닫아놓고 그냥 사무실에 아무 때나 놔둡니다. 놔두면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이게 발효가 돼 있죠. 그러니까 금방 먹는 것보다는 그 전날 밤에 균을 넣어 놓으면 밤새도록 이제 균들이 얘들하고 서로 이제 최적화돼 가지고 아주 그 좀 친해집니다. 이제 사람은 뭐 하룻밤 만에 친해지기 어렵지만 미생물들은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균을 요 안에 어제 밤에 그러니까 하루 전날 넣어놓으면 밤새도록 억수로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 원래는 제가 밤에 저녁에 퇴근할 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오면 이제 와서 이제 이거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뻣뻣해지지 않냐, 이제 굳어지지 않냐? 당연히 뻣뻣해지고 굳어지죠. 그러면 믹서기에 한 번 더 돌려버리면 됩니다. 요거 한 번 싹 돌려버리면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비법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일 한 100일 정도를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똥도 좀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잔잔하게 뭐 편도 붓고 이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좀 일이 좀 고되고 이러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한지 모르고 뭐 이렇게 한숨 자고 나면 또 좀 낫고 약간 코가 찡찡하고 그래도 뭐 푹 자고 나면 또 좀 낫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막 하나 묶고 막 무조건 금방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이제 꼭 이거 동충하초나 동충하초 식초나 이 뭐 이걸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넣으면 돼요.
뭐, 난 사과식초 좋아해. 그럼 사과식초 넣으면 돼요. 나는 뭐, 다른 걸 좋아해.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또, 밀감이나 뭐, 과일들이 이렇게 보면, 그때 싼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 철에 나는 것 중에서 되게 싼 거, 이런 걸, 이렇게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드시면 되고, 믹스기보다 난 녹즙을 할래. 녹즙기로 갈면 돼요. 근데 녹즙은 이제 좀 번거롭죠. 이제 일이 좀 많고, 뭐, 씻어주고, 뭐, 저것저것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뭐, 믹스기로 쫙 해버리면, 뭐,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믹서기 돌 때, 뭐, 여기 비타민C가 파괴가 되고, 뭐, 어쩌고, 그리고 이제 믹서기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미생물들이 몸이 탁 이렇게 칼로 잘리는 거 아니냐? 절대 안 잘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믹서기로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미생물 크기가 그 믹서기 고, 이렇게 돌아가는 칼날에 미생물이 아마 한 만 마리는 붙을 거예요. 만 마리 정도가 붙어가지고, 지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완전히 여의도 광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믹서기 칼날이. 그게 절대, 잘려가지고 안 죽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렇게 해서, 생으로, 드시면 참,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제가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니, 그냥 밀감 먹고, 유익한 인체 균 먹고 발효식초 좀 넣고 그것도 맛있게 해가지고 먹는데 몸에 나쁠 거야 없죠. 그리고 100일 정도 해보면 100일만 기도하듯이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먹는 거예요. 먹는 거니까 100일 정도만 해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요 한꺼번에 이거 먹기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물병 같은 거 있죠. 물병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게 굳어지면 이렇게 막 흔들면 돼요. 흔들면 다시 또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조금씩 여러분들이 먹고 싶을 때, 물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과일을 갈아가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아몬드를 한 두세 개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거 두세 개 넣는다든지 이렇게 금가루 같은 거 조금 넣어가지고 드셔도 좋은데 이제 문제가 이제 금가루 있는 걸 넣으면 좀 뻣뻣해집니다. 맛이 이제 좀 뻣뻣해지는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금가루도 이제 좀 넣어가지고 먹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한 번에 다 마실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나눠 먹을 때는 좀 뻣뻣해지는 그게 이제 약간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자 그 100일 동안 제가 했던 건강 기도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제가 100일 동안 했던 걸 여러분한테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에 공감이 가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 유원 프로스균 어디서 사는데 제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아는 강사 쌤한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